아, 완전 호연의 시골길이네, 여기. 아, 너무 재밌다. 옆에 있는 거 물소 새끼. 아, 너무 귀엽게 생겼다. 와. 안녕. 새끼 안녕. 아이, 동안에 저 위에 개도 올라있어. 아, 귀여워. 개도 귀엽게 생겼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엄마가 발로 차네, 새끼를. 아유 이뻐, 아유 이뻐, 아유 이쁘다. 여기가 베트남 완전 현지인 집이에요. 여기는 지금 호이안이고요. 호이안에서도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그런 완전 그 작은 길 안에 나름 냉장고도 있고, 아, 싱크대 뭐 김치 냉장고만 없지. 저렇게 걸어놓은 거 저런 것도 다 비슷비슷해. 아,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. 야, 이렇게 바나나도, 그래. 바나나도 이렇게 놓고, 아, 냉장고, 이거 되게 오래된 거네. 아, 일단 벽 같은 경우는 그냥 시멘트 벽 그대로고, 뭐, 바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벽돌에다가 시멘트만 발랐다 뿐이지. 어디? 아, 여기 이 집이 또 돼지도 기르는데, 아, 파리가 좀 많이 날아다니네. 어우, 냄새, 으악. 돼지야. 안녕, 반가워. 나 너네 형이야. 나도 전생에 돼지였어. 어, 알아듣는 거 봐. 오우. 이거 아래 동화뱀, 오, 동화뱀도 있고. 어, 새끼 돼지인가 보네. 되게 귀엽네. 안녕. 자, 여기 망고나무도 있대요. 뭐가 망고나무지? 이건가? 모르겠어요. 뭐 망고가 달린 게 보여야 망고나무인지 아닌지 알 것 같은데, 네. 여기는 이제 집 뒤쪽. 집 뒤쪽은 이렇게 생겼네요. 오케이. 그럼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. 야, 이렇게 집 연결되는데 바로 돼지 요리 만들어서 키우는 거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, 저 돼지가 저 쳐다보고 있네요. 알아보는 거죠. 야, 냄새는 좀 많이 나네. 오우, 오우, 여기 연탄도 있어요. 아, 연탄 떼고 사는구나. 어, 이거 아궁이네. 아, 연탄을 떼고, 뭐, 온돌은 당연히 없겠죠. 여기가 더워 죽겠는데. 그죠? 네,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뭐 이런 거 쓰나 보다. 아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? 집 안에. 집 안에. 예. 야, 안에 올게. 네, 하잖아요. 아. 여기 이제 베트남 현지 사람들 사는 집인데. 와, 여기는 오토바이를 집안에다 이렇게 다 놓더라고요. 가장 고가품이겠죠. 네. 힘들고. 저기 빵. 빵? 어. 아, 여기 이렇게 벽하고 벽 위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. 화장실처럼. 그리고 선풍기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침대 같은 거. 아. 여기는 좀 어둡네. 창문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. 아, 이렇게 사는 거야. 세상에. 요거는 뭘까? 애기 침대인가요? 어. 애기 침대 있고, 여기 침대, 그 다음에 선풍기는 필수품이겠죠? 네. 일반 집에는 에어컨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 보면은, 왜 우리도 시골 그 할머니, 할아버지 가면 그 자기 자식들 결혼한 사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. 네. 이 집도 이렇게 붙여놨네. 아. 재밌네요. 또 이제 나가볼까요? 나가서 뭐 이 안쪽에도 그냥 방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방인가 봐요.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, 여기는 방이라기보다는 약간 응접실.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이 그 우리나라는 푹신푹신한 소파를 놓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좀 나무로 만든 이런 의자를 이렇게 놓더라고요. 불편하지 않을까?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, 네, 노래방 기계인지, 노래방 기계네, 저 아래. 노래방 기계. 여기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조상님들을 모시는
이름이 뭐지? 이런 게 있어요. 저기 여기 할머니하고 뭐 할아버지 사진 같아요. 아 이것도 이제 항상 있는 거죠. 뭐 베트남 가게나 가정집 가면은 꼭 있는 거. 요거 이름이 뭐더라?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. 아, 이렇게 생겼어요. 네, 여기는 히엔 기사님 그 동생네 집이래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. 이러고 살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. 아, 재밌네요. 옛날 시골 같네 우리나라.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에 집이고요. 그 다음에 옆엔 정원도 있어요. 나름 네. 얘네들은 뭐를 심고 사나 봤더니 이 뭐지? 이 집은 이런 걸로 이걸 파나? 장사하나?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여기 바닥에는 이게 보니까는 이게 뭐죠? 채송화인가요? 채송화 같은 그런 건가 봐. 아무튼요. 네. 그리고 요렇게 보이고요. 또 이 집이 또 문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옆에는 무슨 여기 동네 아저씨들 와서 그냥 커피 한 잔씩 하는 그런 집 같아요. 네. 보면은 뭐 담배도 팔고 음료도 팔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집 앞에 길은 이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네. 물론 이제 우리가 다낭이나 오양 같은데 오면은 왜 관광지 위주로 많이 다니잖아요. 어차피 여행 기간이 짧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이 좀 나오면은 네, 요런 현지인들 집 같은 거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. 그죠? 네. 생판 모르는 한국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여기 사람들도 쟤 뭐야 할 수 있는데, 네.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찍어봤어요. 네. 어때? 재밌으신가요? 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. 자, 아무튼, 아, 집 잘 봤어요. 재밌었어요. 이름이 뭐야, 이름? 이름 토니. 토니? 네. 토니 영어 이름이야? 예. 그 영어 그 다음에 호주 가요. 호주에 가? 네. 왜? 그 가족 있어요. 아 호주에 가족 있어? 네.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? 얘 애기 엄마 저기, 아빠. 저기. 토니. 아, 네. 토니. 안녕. 신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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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우 예쁘게 생겼네. 예쁘지요? 아우 예뻐라. 이뻐나? 어 잘 생겼다. 근데 잘 생겼다 했는데 딸 아니야 딸? 딸. 아들이야? 지금 이 아들? 아니요. 남자. 뭐, 아 남자 그러니까 아들. 남자. 어. 야 맞아. 옛날 우리나라. 아유 잘생겼다. 아유 웃네 웃어. 아유 잘생겼다. 아유.